궁금한 건 무시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전통을 넘어서 개성의 끝을 보여주는 기타들을 정말 끝을 봤습니다. 모아봤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뚜렷한 취향이 존재합니다. 특히 음악을 연주하는 뮤지션들은 그 개성이 더 뚜렷하죠. 그렇습니다. 늘 같은 디자인에 같은 사운드에 다소 염증을 느끼셨던 혹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사운드에 갈증을 느껴왔던 연주자들에게 오늘 특집은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텔레캐스터의 구성 요소와 재즈 마스터의 오프셋 바디 모양을 결합하거나 리버스 바디 모양과 헤드스톡 픽션을 채용하여 더욱 생소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스콰이어의 패러노멀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하이브리드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콰이어의 패러노멀 슈퍼소닉, 스콰이어의 패러노멀 오프셋 텔레캐스터. 이 생소하고 파격적인 기타들을 은총 씨의 멋진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우선은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팬더의 폰샵이라든지 이 팬더의 패러렐 유니버스 컬렉션, 이렇게 뭔가 팬더라는 기타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볼트온 방식의 기타기 때문에 바디 모양을 변경을 시켜놓고 넥을 포켓에 딱 꽂아서 만들어지는 기타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즈마스터와 텔레캐스터의 혼종, 스트랩과 텔레캐스터의 혼종, 아니면은 스트랩 바디인데 할로우로 이렇게 판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물론 다른 브랜드에서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깁슨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고, 하지만 팬들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클래식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팬더와 깁슨은 네. 현존하는 클래식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클래식이죠. 그러니까 뭐 클래식이 어떻게 보면 뭐 촌스럽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팬더랑 깁슨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촌스럽지 그렇죠.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스콰이어가 오늘 내놓은 디자인들은 근데 뭐 이게 정말 감정적으로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어디서 봤을 법한 그리고 익숙한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머스탱의 디자인과 그렇죠. 텔레캐스터의 그것과 재즈 마스터적인 색깔과 뭐 이런 것들이 좀 혼종인데 예전에 뭐 약간 사담입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깁슨의 플라잉 V라든가 그리고 SG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이어버드 네.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쵸. 이게 사람들이 마치 우주선을 보는 듯한 이게 뭐냐? 이게 기타냐?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사람들한테는 클래식 악기 디자인과 이제 어쿠스틱 기타 뭐라든가 그런 둥근 선의 악기들이 이제 그런 현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둥근 그 쉐입과 그런 디자인적인 게 있었는데 뾰족뾰족한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그쵸.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디자인이고 깁슨의 고유의 색깔이고 깁슨을 넘어서서 전 세계 기타 브랜드들이 그 디자인을 흉내내고 그쵸. 살짝씩 변형시켜서 이제 그것 또한 모던에서 다시 클래식이 돼버렸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잭슨사의 짝꿍이라던가 뭐 많잖아요. 그 익스플로도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쵸. 이제 ESP 잭슨에서 원래 약간 둥근 그런 것처럼 이 스콰이어도 이제 이런 디자인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팬더야말로 아까 현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믹스 매치가 많은 브랜드예요.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상하지 않느냐? 클래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믹스 매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리도 사실 소리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재밌고 웃기기도 웃기고 뭐야 이랬는데 근데 그렇지만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이 디자인을 보고 이런 소리가 날 것 같다라는 건 예상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텔레캐스터, 머스탱, 재즈마스터의 색깔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이런 소리가 나겠거니 그랬더니 그게 진짜 실제로 믹스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시고 조금 더 내가 개성 있는 악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오늘 악기 선택 나쁘지 않은 거. 저는 사실 오늘 좀 걱정 많은데 요거는 오히려 네. 좋은 감정을 주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익숙하지만 상투적이지 않은 뭔가 뭐 제일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말이에요. 그 맥도날드 광고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본 것 같은데 새로운 거 있잖아. 이런 얘기들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 이게 정말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서 제작이 된다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이키의 운동화에 수시 마크를 반대로 그렇죠. 붙여서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신발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던의 이제 트래비스 캇이라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래퍼가 네. 같이 콜라보해서 수시를 뒤집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퍼즈 페이스 큰 모양의 퍼즈 페이스를 던룹에서 미니 사이즈로 맞습니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새롭다라고 느끼지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잘 잡은 상품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히트를 또 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팬더에서 제작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런 매력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팬더 고유의 사운드를 유지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명맥을 이어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기타들 네.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